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나이트 로드네요. 30억 추가 구매할 예정이고 앱솔랩스와 코젬을 구매 예정이다. 코인 해탈 할인 시 주얼링을 맞출 예정이라고 하십니다. 템을 한번 보죠. 벤전스 링을 빼고 주얼링을 가겠다. 9% 주원자 9% 섞인 것 같습니다. 네네. 성배는 좀 바꿔야겠다. 성배 싸게 좋은 거 많지 않나? 그렇게 안 비싸도 피박 무기. 84초업 AD 공십. AD 공십에 정형화가 되어 있군요. 다 70% 하는 거 괜찮지. 다 그거네요. 아니 이거 뭐냐? 아니 언밸런스하게 AD 레전드리 뭐야? 그것도 크리시비 보인 것으로 뭐냐? 야, 이 언밸런스 한템이 갑자기 확 들어오네. 야, 위에는 에픽이야. 와, 09퍼 랑투 9퍼의 공십 언밸런스 한데. 그래도 한 줄은 가야 되지 않을까? 야, 7개만의 레어에서 레전드 갔다고? 야, 언밸런스하게 확 들어오네. 링크 키워야겠다, 딱 보니까. 링크부터 일단 좀 정형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. 아, 30억이 들어온다고? 무리하게 앱솔 어차피 가는 것보다는,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은, 공식 다 맞춰놨잖아.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, 두 개가 있는데, 개인적으로는. 무난한 게, AD 두 줄하고, 작 다 돼 있는 거를 사든지, 아니면 17성짜리를 템을 하나씩 사오는 게 제일 무난해 보여. 무리하게 앱솔 가면은 추업도 잘 못 땡겨오고요. 나중에 큐브도 해야 되고 좀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. 이왕이면은 하나씩 먼저 나오는 걸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템 세팅한 거 중에 제가 아마 200억 R한 템 세팅인가? 그런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먼저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가지고. 어떻습니까, 여러분의 의견은? 그게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? 의견 봤습니다. 네네. 아니요, 땡기는 게 아니라 돈 계속 투자하신대요. 그러니까는 천천히 하나씩 맞춰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. 파사부를 먼저 맞춘다든지, 보조가 먼저 좋겠지? 사냥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공포주 위주로 해가지고. 하나씩 사와보이는 게 좋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돈 모으다 올라오는 거 사는 식으로. 시간 나는 대로 링크랑 유니온 4천 정도 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. 200억 땡기는 게 아니라요. 땡겨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모을 때마다 하나씩 맞추는 거죠. 애매한 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씩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누구요? 무장벌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, 무장벌레님 어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네,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품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장점으로는 장점으로는 이제 여러가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만 잘 볼 줄 안다면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단점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지. 일단은 뭐가 있죠?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, 그지? 첫 번째가 문제고. 두 번째는,
그런 것 같습니다. 돈 모으는 게 문제 같은데? 장점으로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살 수 있을 거고, 단점으로는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. 딱 두 개 정한 게 있는 것 같아. 4파프 3타일 3마이 간다고? 세트는 개인적인 성향이에요. 그리고 타일 갈 거면 전 7성 이상 좀 선호합니다. 개인 선택이죠, 뭐, 사실. 저는, 4파프 3타일 3마이. 이런 거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. 나중에 팔 때도 좀 골치 아파가지고. 제가 추천해드리는 상품은 딱 그거네요. 뭐 조금씩 투자하실 생각도 있는 것 같고, 하나씩 사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하나씩. 기본적인 정형은 다 있으니까. 에디 공십자리 17성 올리기도 되게 애매해가지고, 차라리 하나씩 사오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안 좋은 거를 먼저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하죠.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. 네네, 고객님. 더 문의사항 있으십니까? 사카 5웹도 좋다고 하던데,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. 네네, 고객님. 또 그 문의사항 있으십니까? 교체 순서 계속 말했는데 보조목이 바꾸고요. 나머진 나온 순서대로요. 그 시기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어느 정도를 구매할지 개인적인 선호는 최소 17성 두 번째 에디 두 줄 세 번째 추업이요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무난하게. 네네. 그리고 일단은 너무 공포 위주의 템세팅을 보조를 먼저 사고요. 보스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위점은 그거는 9%를 하든지 유니크를 15% 하든지 그건 선택이죠. 나중에 뭐 자기가 유점을 해서 올리겠다,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, 그럼 그냥 가격 보고 정해야지. 오케이 오케이. 아닙니다. 물어볼 수 있죠. 천천히 하십시오. 훈장은 PC방 거 쓰나 보네. 어쨌든 천천히 하나씩 사서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. 개인적인 선호도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선호하는 거는 에디 두 줄, 그래도 백금 느낌 나는 추옵, 6에 40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. 그렇고 17성 이 세 개는 좀 지켜서 샀으면 좋겠어요. 물론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이 있거나 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도 상관없는데,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선호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인기도가 마이너스 5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